야. 살짝 아쉬운 타이밍에 뭐 첼시가 더 감독이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첼시 대 맨유, 맨유 대 첼시의 리뷰하고 슈퍼컵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안 나네요. 힘이.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에 펼쳐졌던 맨유 대 첼시전은 첼시의 4대 0 대패로 끝이 났습니다. 뭐 몇십 년 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리그에서는 50년 만이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참담할 정도로 큰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개막전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평가할 것도 있고 도저히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자면 맨유는 공격진보다는 수비진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맥과이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선발로 예상은 했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약간 소극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그런 것만 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완비사카는 합류를 좀 빨리 했고 발을 맞춰봐서 그런지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이 장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서 완비사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폼만 보여준다 그러면 돈이 아깝지 않는 맨유의 꿀형임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완비사카 이분 잘하네요. 정말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유는 수비진이 정말 잘 다져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데야마저 어수선하게 실수를 하면서 이겨야 될 경기를 비기고 비겨야 될 경기를 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요. 맥과이어하고 완비사카가 합류하면서 그런 문제는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반면 이게 우리엔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에메르송, 주마, 텐센, 탕코가 나왔는데 에메르송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재기량을 발휘 못하는, 특히 주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유발하기도 하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호러쇼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들진을 칭찬하자면 전 조르지뉴 그리고 포그바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포그바의 그 킬패스는 야 정말 좋더라고요.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보여줬던 자신이 이제 커팅 능력이나 수비를 이제 마크해 주는 느낌, 수비를 앞에서 앞선에서 보호해 주는 능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첼시의 미들맨으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첼시의 미들맨으로 그냥 거듭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웠던 건 우리 쪽에 페드로인데 굳이 접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접어서 슈팅각을 본다든가 내어줘야 될 찬스에 드리블로 시간을 끈다든가 이러면서 좋은 찬스들을 정말 많이 놓쳤습니다. 그 외에 맨유를 칭찬할 거는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많은 기사에서 다뤄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첼시를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운트라는 선수 겁나 열심히 뛰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선으로 빠르게 이제 원터치 패스로 이렇게 타다다다닥 하고 나갈 때도 마운트가 공격을 많이 했고요. 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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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패스를 내줬지? 하는 그런 타이밍도 있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타미, 바클리와 함께 전방 압박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건 에메르송이 골대 한 번, 타미가 골대 한 번이잖아요? 이게 젊은 선수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한번 골이 들어가면서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골 중 한 골만이라도 들어갔더라면 이런 대패 혹은 이렇게 후반부에 완전히 밀리는 양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캉테와 공격에서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원터치 패스를 해야 된다면 결국 공격수가 등을 짚고 패스를 내어주거나 아니면 정말 양질의 패스를 윙어들에게 내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선 지루가 굉장히 좋은데 왜 지루를 쓰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일단 조우마 같은 경우에는 원체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약팀부터 살살 나오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클리, 프리시즌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환상적이었습니다. 역시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차피 한 경기 치룬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으쌰으쌰해서 램파드의 색깔을 입히고
선수들도 램파드를 믿고 따르면서 후반부에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맨유 대 첼시는 이 정도 리뷰해보고요. 프리뷰로는 슈퍼컵 리버풀과 첼시의 대결, 첼시 대 리버풀이 있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예측해보면 부상을 당한 알리송을 제외한 풀전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슈퍼컵이 아무리 이벤트 경기고 리그 중이기 때문에 이 클럽 감독이 새로운 전술과 새로운 라인업 혹은 또 새로운 선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지만 빅클럽과의 경기에서 클럽이 기세를 뺏기고 싶지 않은 램파드 감독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럽 역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웬만큼의 주전급에 꿀일 것 같고 그냥 제 예상에는 풀 전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첼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벤트 경기라고는 하나 램파드 감독에게는 두 번째 빅클럽, 연달아 빅클럽을 두 번 상대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유스들을 기용하고 편하게 이벤트성 경기로 치르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감독 비교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뭐 첼시가 더 감독이 커리어가 낮고 뭐 경기 감독 기간이 낮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럽 감독은 그냥 기존의 오래된 감독들과 비교하고 기라성 같은 감독들하고 비교해도 클럽 감독은 세계 최고의 명장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램파드 감독은 이제 차근차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클럽은 이미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해버리면서 입증을 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부 예측은 더더욱 어려운 게 아무리 풀 전력으로 나온다 해도 빅클럽과의 경기에서 감독들만의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감독 다 새로운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첼시가 번번이 슈퍼컵에서는 준우승,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 그리고 상대적인 전력 차로는 확실히 첼시가 밀린다는 거,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클럽보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를 포함하면 첼시가 그 어려운 경기 끝에 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첼시 팬들이 바라는 건 그냥 한 번의 우승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한 첼시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컵 프리뷰는 여기까지 봤고요. 슈퍼컵 경기 후에 가벼운 리뷰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좀 실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축구 유튜버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리그가 시작된 만큼 리그를 중심적으로 하는 이런 리뷰나 프리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앙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